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31일째로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살면서 일하기 좋은 나라 평가에서 필리핀은 59개국 중 26위를 차지했습니다. 모국이 아닌 곳에 사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인스펙츠 회원이 400만 명에 달한다는 단체 인터네이션스가 18일 익스패츠 인사이더 2021에서 살고 일하기 좋은 국가 대비 나쁜 국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연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정착 용이성에서 7위를 차지해 상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81%의 외국인은 현지인이 외국인 거주자에게 우호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38%만이 연간 수입이 5만 달러 이상이지만 세계 평균 51%에 비해서는 낮았으며 외국인 절반 51%는 연간 총 수입이 12,000달러에서 5만 달러에 이른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59개국 중 47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54위였고 제하위는 중동의 쿠웨이트가 차지했습니다. 58위는 이탈리아, 57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56위는 러시아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1위는 3년 연속 대만에 돌아갔고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살면서 일할 때 가장 큰 단점으로 불편함을 꼽았습니다. 현지 문화가 편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54%로 전체 평균 63%에 못 미쳤으며 안락함 항목에서도 57개국 중 56위에 그쳤고 정작 편의성에서도 54위였습니다. 현지인을 친구로 삼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54%로 평균 36%를 웃돌았습니다. 필리핀 경제관리자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출현과 수도권 및 인근 4개 주에 대한 봉쇄 조치를 감안하여 올해 경장성장 기대치를 낮췄습니다. 개발예상조정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6.5에서 7.5% 전망에서 6에서 7%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발예상조정위원회는 국내 총생산 성장이 2022년 7에서 9%, 2023년과 2024년에 6에서 7%의 점진적인 속도로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1년, 2024년 인플레이션 목표도 2에서 4%로 유지되었으며 환율은 48에서 53페소 범위를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올해 8%, 2022년에는 6% 증가를 예상했으며 수입은 올해 12%, 2022년에는 10%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올해 적자는 GDP의 9.4%, 2022년에는 7.7%로 증가했으며 올해 적자폭이 큰 것은 백신 구매로 인한 자금 확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공중보건 전문가가 경제적 허브에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방에 브랜드에 상관없는 예방접종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관 태스크포스의 전 고문을 역임한 레이천 박사는 현재 매일 7만 5천에서 8만 건의 예방접종 비율로 필리핀 인구의 70%를 예방하는 데는 5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천 박사는 지방 정부에 주민들이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지에 대해 발표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마닐라와 파라냐케시의 접종 장소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많은 노인들이 접종 장소를 찾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레이천 박사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부진은 브랜드와 관련이 있다고 전하면서 백신 제품명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필리핀은 5월 12일 현재 777만 9천 50회의 백신이 도착했으며 5월에 770만회, 6월에 1,005만회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백신 접종자는 1,875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벌스 아시아가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1%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은 예방접종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도록 집을 떠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갈베저 백신 책임자는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A4그룹인 시장, 식료품점, 음식 배달 서비스 등 약 1,2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빈곤 부분에 속한 A5그룹 1,600만 명에 대한 접종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서필리핀 해를 포함하는 어업 금지 명령에 대해 중국에 대한 외교 항의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국의 연간 어업 유예는 중국의 합법적인 해양 자격을 훨씬 넘어서며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의 어업 금지가 필리핀의 자유와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2021년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남중국해에서 연간 어업 금지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3월 개인 송금액이 28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3월 26억 5,200만 달러보다 5.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년 누적 송금액은 84억 5,4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 82억 1,800만 달러에 비해 2.9% 증가했습니다. 또한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액은 3월에 25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23억 9,700만 달러에 비해 4.9% 증가했습니다. 누적 송금액 또한 75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억 3천만 달러에 비해 2.6%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전체 송금액 중 40.8%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국에서 송금한 금액이 전체 78.2%를 차지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전역의 13개 호텔 5,986개의 객실이 관광부에서 GCQ로 검역이 전환되면서 투숙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레저 호텔 외에도 야외 명소는 이제 방문객에게 30%의 수용 인원으로 재개장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숙박하려는 방문객은 메트로 마닐라 및 주변의 블라칸, 까비떼, 라구나, 리자이 지방의 주민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가능합니다. 울티가스에서 보니파시오를 연결하는 교량이 필리핀 독립기념일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라고 공공고속도로사업부 빌라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울티가스 보니파시오 교량이 개통되면 울티가스에서 보니파시오까지 기존 1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빌라 장관에 따르면 도로 연결은 에드사의 교통체증을 20에서 25%, C5 도로의 교통량 1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제3통신사인 디토 텔레커뮤니티 회사가 25년간 프랜차이즈 운영 허가권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5월 18일 디토 통신사에 대한 프랜차이즈를 추가로 부여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법의 서명으로 인해 디토 통신사는 프랜차이즈는 취소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2023년 4월 24일 만료일부터 25년 더 연장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양수인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에 따라 양수인은 만료 3년 전에 프랜차이즈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영 차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다바오 사업과 데니스 유의 지주회사가 공동 수유한 디또 텔레커뮤니티는 필리핀에서 세 번째 통신 회사입니다. 옥타 연구팀은 가가연대우로 다바오 일로일로시에서 새로운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한 증가가 관찰되었다고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가가연대우로는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매일 평균 94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5월 5일부터 11일까지 평균 사례에 비해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다바오시는 지난 7일 동안 매일 평균 61건으로 전주에 비해 36%, 일로일로시는 평균 58건으로 99% 증가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수도권 버블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지방 정부 부서에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팔라완의 푸에르토 프린센사 시는 5월 16일 현재 주당 87%의 양성 확진률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수요일 정부의 코로나19 사례 수를 크게 줄이기 위해 백신 공급량의 90%를 메트로 마닐라 대도시에 배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현재 65%의 백신을 메트로 마닐라와 나머지 35%는 지방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모든 백신 접종이 메트로 마닐라에 배포되면 전국의 코로나19 발생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전국 노인 인구는 인구의 9.1%로 백신의 10%를 지방에 배포하여 노인층에 대한 우선 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연말까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 600만 명에 대한 백신을 접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부는 수도권 및 8개 지역이 11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백신이 추가로 도착하면서 수도권, 파탄가스, 블라칸, 까비떼, 라구나, 빰빰과 리잘, 메트로 세부, 메트로 다바오에서 하루에 최소 10만 8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인근 지방의 필수 산업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인구 증가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4%씩 느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1.4%의 인구 증가율은 2019년 1.6%였던 연간 세계 인구 국가에서 제시한 비율보다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연간 인구 증가율은 인도 1%, 미국 0.6%, 중국 0.5%보다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보고서는 또한 필리핀의 인구가 연간 1.5%의 인구 증가를 보고한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보다 가난한 나라인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은 이 지역에서 1.9%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총 인구는 1억 1,1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가 67.4%이며 29.5%는 0에서 14세, 10에서 24세는 28.6%, 10에서 19세는 18.4%입니다. 전체 인구의 5.7%만이 65세 이상입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0년 남자는 73세, 여자는 76세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 MMDA는 5월 24일 월요일부터 에드사와 쇼 블루바드에서 경 트럭에 대한 운행 금지 조치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MMDA는 수요일 권고에서 총 중량 4.5톤의 트럭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마카티 마갈레네스에서 쾌준의 노스 에베뉴까지 운행이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만달리용에서 파식시의 쇼 블루버드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트럭에 대한 운행이 금지됩니다. 경트럭 운행 금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행되며 규정을 위반하면 2,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바오 사하라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할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에서 제한된 대면 수업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최근 교육부가 다바오 지역이 제한된 대면 수업에 참여할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한 응답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2021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대면 수업에 대해 승인했지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9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4,700명이 추가돼 총 115만 9,071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36명이 발생해 19,507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6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6,383명에 이어 6,986명이 회복되어 108만 9,613명으로 증가했으며 회복률은 9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49,951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56%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률은 13.8%를 기록했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 경기대회 주최국인 베트남은
백신 접종 없는 경우 참가 금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조직위원회는 이번 백신 정책에 대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올림픽위원회는 동남아시아 선수들이 대부분 이미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필리핀은 아직 접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올림픽협의회로부터 4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베트남에 출발하기 전에 모두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올림픽위원회는 40개 종목 중 39개 종목 626명을 동남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시킬 예정입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7.82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부처님 오신 날로 인해 휴장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56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피나투보 화산에서 지진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스 분출의 화학적 근거로 인한 임박한 분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학기술부가 발표했습니다. 피나투보 화산은 월요일 42회의 지진이 기록됐으며 지난 3월 4일 비정상 상태로 인해 경보 수준이 레벨 1에 발령되고 있습니다. 한편 딸 화산은 지난 24시간 동안 102번의 지진이 기록되었으며 이산화황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월 20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6도이며 일출은 오전 5시 27분, 일몰은 오후 6시 18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